사장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? 다들 이 정도면 진해. 사람들 있는 데서 좀 울지 말고 주변 불금 타 먹어. 제가 왜 상대 씨 아버지랑 밥을 먹습니까? 제 성격 몰라서 그러세요? 원칙대로 갈게요.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될 거야. 여자? 아이 죽어. 이 여자가 밤 10시만 되면 사진을 보내요. 나 죽인다 여보. 한 40년 지기 친구들하고 비밀이 뭐가 있어요. 대한민국 최고 성형 전문의 동자이버는 성형외과 남편에 너무 부러워.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예, 어디세요? 속초 경찰서 그 지능 수사팀의 강경구 형사라고 하는데요. 보이스피싱이네. 예진이 몰라. 조용히 해. 발이 다시 나왔다. 예쁘지? 그래도 우리 세계가 대표인데? 준보는 예수 같은 존재였어. 사랑이 엄청 많았건 12명의 여자는 쫙 거드리고. 난 옛날 여자친구들하고 절대 통화 안 해. 아, 자기만 볼 거야. 재홍은 또 누구? 우리 오빠 레스토랑 매니저예요.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.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내 거야. 전화 주세요. 급해요. 느낌표가 세 개네. 사랑 속에 얼굴 담그고 잠수라는 시야. 신사임당이네. 어? 음악 반응이 뭔가 거기 나갈 시간 있으면 애들 책이나 한 번 더 읽어줘. 아유 여보 그건.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김설? 김설이 누구야? 음악 속 같이 듣는 친구.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? 아마 여기도 핸드폰 보자고 하면 못 보여줄 사람 많을까? 이쁘지, 능력있지. 사랑하는 사이인지는 어떻게 알아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거 알지 않나?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? 아, 별거 아니야. 한번 접종했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니니까 항체검사 한 번씩 꼭 해주고. 우리 오빠가 제일 섹시하지. 세경신 준모 오빠한테 핸드폰 보여줄 수 있어? 당연하죠.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전 핸드폰 비밀번호 설정도 안 해놨어요. 봐봐. 이 새끼가 죽으려고. 민서 씨네? 나 그냥 가. 가. 그럼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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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디 가요? 누가? 운동하러요. 뭐 하는 거야? 뭐야? 스파이더 푸시.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어이구 누가 사진을 보냈네. 놀래라 이거. 받아봐.